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점에 관한 부분. 사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뭐, 복습을 겸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능하면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모바일로다가는 스토어 입점이 불가능할 거예요. 입점 신청이. 그래서 컴퓨터로다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로다가 할 것인지 판매자 아이디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사용하던 네이버 아이디로다가 해서 제 네이버 아이디로다 로그인하면 바로 쓸수 있게 하고 있고요. 판매자 아이디를 별도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메일 형식의 그 아이디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네이버 이메일 아이디를 이용해서 판매자 아이디를 별도로 다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다만 이거는 한 가지 알아두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대량 등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경우에 따라서는 네이버 아이디 가지고 입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면 또 이제 그런 대량 등록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그런 아이디에 관해서 급하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상관없고요.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좀더 저는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다가 일단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전체 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네이버 아이디로다가 되는 게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쨌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개인 판매자로다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로다가 등록을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사업자로다가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통지판매신고증, 그 다음에 대표자 통장사본, 그다음에 인감 요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업자로다 전화를 했을 때 당연히 다 필요했을 텐데, 아, 이게 정말로 필요했었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필요합니다. 그렇고, 물론 혹시라도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 좀더 예, 많은 서류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어의 주소를 어떻게 쓸 거냐예요. 보통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는 주소창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앞에 HTTPS 콜론 땡땡 뭐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그다음에 슬래시 다음에 붙는 요 자리 여기에 적히는 게 본인의 쇼핑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탭의 주소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요즘에는 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소값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자기 쇼핑몰 이름과 연관된 거로다가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스토어 주소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바꿔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 도메인 감안할 건 이건 사실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만물상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할까 그러다가 펀엠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만물상을 영어로 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물 그래가지고 MM이라고 적어놨거든요. 펀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짤막하니 외우기는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일에 이걸 가지고 진짜 나중에 가서 독립된 도메인을 뭐 닷컴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고 싶다고 한다면 펀엠.com 이런 것들에도 가능하겠죠. 물론 지금은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름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도메인 주소를 닷컴이든 뭐 co.kr이든 뭐 .kr이든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에도 쓸수 있는 이름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도메인 주소만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돈 많이 벌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코리아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 주소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세요?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2000년대 초반, 뭐 20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때쯤 얘기인데, 코리아닷컴이라는 도메인을 미국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현금을 주고 사왔는데, 그때 들었던 기억으로,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60억인가를 주고 샀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말에, 회사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간에, 이게 뭐, 자동차 용품 만드는 회사, 두 회사가 서로 합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 초창기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회사가 유사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대요. 근데, 인터넷 도메인을 안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하버드로 유학을 간 학생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 뉴스를 보고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도메인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A, B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앤 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놨었나 봐가지고 그두 회사 이름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도메인을 싹다 사버린 거예요. 뭐한 학기 등록금을 썼잖아, 뭐 했잖아 그래가지고 도메인 싹다 사가지고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이 친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아 우리도 홈페이지 만들어야지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얘가 다 가져간 거야 도메인으로서 재판을 걸었대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얘가 이긴 거예요. 왜냐면 내부 정보라든가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고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다가 뉴스로다 나온 걸 보고 그 뒤에 들어가서 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무언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건 아니다. 따라서 더더군 근데 이제 만일에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걸다 잡아놓지 않았으면 오히려 너네들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테니 더 힘들지 않았겠느냐. 얘 잘못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하여튼 간에 거의 뭐 10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학기 등록금 투자해서 꽤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 주소 중에 보면 네이버는 뒤에가 닷컴이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biz라는 도메인이 있거든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초창기에는 그 도메인이 이제 새로 서비스 시작할 때 어땠냐면 그 예약을 받아가지고 추첨으로다가 줬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업을 하셨던데 그때 용달, 화물 용달 하시는 업체 사장님께서 자식이, 아드님이 이제 그 미국으로 다 이민 가서 살고 있었대요. 손주가, 초등학생이니까 유치원 다니는 손주가 있는데 얘가 피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양반이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피자점 비즈를 신청을 한 거예요, 도메인. 본인 말로는 그랬대요. 그분 말로는 그거 왜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냥 우리 손주가 피자 좋아하는데 생각나서 신청했지 뭐. 그랬는데 그분이 된 거야. 전 세계에서 피자 닷 비즈라고 하는 도메인을 쓸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인 거잖아요. 8억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지. 뭐였냐면 왜그 집이나 땅은 가지고 있으면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8억까지 올라갔는데 안 팔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 도메인 갖고 뭔가 할 것도 없는데 안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푼도 못 받았죠. 되게 아깝다 그랬어요. 그건 파셨어야 되는 건데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뭐 도메인 가지고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꽤 나름 괜찮은 도메인들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도메인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것들은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이 제 네이버 아이디가 archi, 아치라고 하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아치.kr 도메인 한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zurl.io 그러니까 닷컴 말고 .io라고 하는 도메인도 있어요. 그거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 이름이 김수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내미 초등학교 때그 한참 싸이월드 유행할 때 김수민닷컴 사줘가지고 김수민닷컴 입력하면 이렇게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접속되게끔 해줬었는데 깜빡하고 이 연장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은 날라갔습니다. 어쨌든 본인 이름이 이 스펠링이 괜찮으면 아예 본인 이름 도메인을 하나쯤 구입.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메인을 감안하셔서 예, 스토어 주소는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이름은 저는 이제 즐거운 만물상이에요. 지금은 한 번은 변경이 가능하대요. 한 번은. 거기 그 이번에 이제 저희 누나로도
신공방 맨들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봤더니 스토어 이름에 보면 예, 적혀 있어요. 1회 변경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여기에 입점을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이전이 뭐냐면 스토어팜이었었고요. 이름이 스토어팜에서 이제 한 몇 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바뀐 건데, 그리고 스토어팜 이전에도 이름이 뭐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심심해서 가입해 놨었는데 자꾸 이름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했더니 안 바꿔준다고 전화 걸어서 저 죄송한데 한번 바꿔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랬더니 이번만 바꿔드릴게요 하면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 바꿀 때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 전화 걸어서 한 10분 정도 애원했던 거, 제발 좀 바꿔주세요 막 그랬더니 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면서 바꿔주셨어. 지금은 워낙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네이밍을 할때 보통 많이들 이제 그 기준이 이렇다고 해요. 한글로다가 다섯 글자 이내 정도 이름이 좋대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보자면 오바된 거죠, 한 글자가. 근데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 누나가 강씨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른 사람이 강씨공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한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자면 즐거운 한칸 띄고 만물상이 이 문법적으로 맞지만 이름으로다가 볼 때는 저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즐거운 만물상을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냥 붙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이핑을 할때 물론 요즘에는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아져서 띄어쓰기가 들어가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 검색 결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띄어쓰기를 쓰는 게 좋을지 안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좋았고요. 이 정도가 이제 입점하기 전에 미리 신중하게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 즐거운 만물상의 스마트 스토어 첫 페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아니고 다른 상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게 컴퓨터로다가 보이는 화면이고요. 이게 모바일로다가 보이는 화면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저 쇼핑몰 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뭐 티몬,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이런 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 저기 오픈마켓에서 물건 팔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쇼핑몰 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스마트 스토어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쇼핑몰이 아니에요. 쇼핑몰이 아니고 오픈마켓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의 어떤 그런 메인 화면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메인 화면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뜯어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봤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도요, 쿠팡이나 옥션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쇼핑몰 이 스마트폰으로다가 보는 화면도 제법 잘 꾸며져 있고요. 물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식품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모양 예쁜 걸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의류나 패션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도 꽤 예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오늘 개인 판매자도 가입들 해서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이제 모래 하나씩 만들어주고 나면요, 딱 들어가서 보면 상품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썰렁하겠죠. 그때부터는 빨리 판매할 상품들을 채워 넣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요즘에는 왜 공식적으로다가 인정받지 못한 것들은 뇌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뇌피셜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가 싶어 관련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이제 책들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공식 강사가 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신규로 딱 입점을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좀 약간 좀 우대해주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상품 딸도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면 조금 더 노출에 유리하게 만들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딱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자면 당연히 제일 잘 나간 사람부터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일에 오늘 새로 가입을 해서 상품 한 개 딱 올렸어요. 그럼 제일 밑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팔려요. 팔리는 것도 둘째치고 아무도 내 상품을 발견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오픈하는 쇼핑몰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정확하게 몇 개월간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위쪽에 노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키워드는 아니고 이제 그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 상품은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데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상품은 A라고 하는 키워드에서는 좀 상단에 노출시켜줘야겠다. 뭐 이런 정도가 판단이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비교적 예, 위쪽에 노출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주문이 좀 들어오네 라고 하는 경험들을 좀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상품 등록할 때부터 좀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부터 적어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좀 시간 투자도 좀 하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말도 안 되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이것도 좀 쓰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사실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품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세요. 먼저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인터넷으로다가 건강기능식품 검색해 보시면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2만 몇천 원인가를 내고 교육을 그 동영상 강의를 다 듣고 필요증을 프린트를 해서 그걸 들고 저는 구청 위생과로 갔었거든요. 위생과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담당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가서 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필요하고 뭐 면허세 가지고 한 합쳐서 한 5만 원 정도 돈을 또 내야 돼요. 합쳐서 한 7, 8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매년 면허세를 내고 갱신을 1년 단위로 다 갱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 1년은 안 돼서 얼마나 갱신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고요. 요거를 하게 돼 뭘 판매하실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 정관장에서 나오는 상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뒷면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 그것들 판매하실 수 있고요. 만일에 이거 없이 판매를 하다가 걸리면 생각보다 벌금이 꽤 세다고 해요. 그 제가 개인 자격으로 다 팔 때는 이거 없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팔다가 사업자로다 전화를 했더니 제일 먼저 그것부터 판매 중단이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 사업자의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이 필요하고요. 동물용의 경우에는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거 있죠. 뭐 휠체어나 목발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 체크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싶으시면 이게 필요하다고 해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제조나 수입 판매를 하는,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 제조 판매업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가공식품은 역시 직접 제조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받아서 파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소매로 다 판매하는 경우에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뭐, 축산물, 농약, 뭐, 여행, 뭐, 전통주, 통신사 가입상, 요거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여기까지는 일단 직접적으로 다 필요한 거고 여기서부터 농협 판매업, 뭐 관광사업 이것들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보면 왜 그 핸드폰 계약 같은 것들 인터넷에서 받는 경우도 그 경우에는 예, 통신사하고 계약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필증이라든지 공급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거 없이 판매하다가는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은 화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요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해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구매 대행
그러다가 물건 판매해보는 게 지금 목표인데, 이걸 하려면 확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이 확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건지, 내가 그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쓰면 되는 건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단톡방에다가, 아, 확약서는 이런 값이다 하고 올릴게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 갖고는 아쉬워서, 서로 다른 스마트 스토어를 몇개 운영하고 싶어. 이제 지금은 즐거운 만물상인데, 즐거운 만물상 1, 2, 3, 4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하고 싶어. 뭐, 그럴 경우에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개인은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매출 기준 금액이 8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만족도. 구매자들이 이 사람 거 마음에 들어요라고 눌러준 판매 만족도가 85%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아주 싸가지 없는 판매자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자면 물건도 없는데 괜히 올려놨다가 막 품절 처리나 하고 앉았고 뭐 소비자들이 뭐 이거 물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반품해 주세요. 안 해줘 배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매자가 아니면 사실은 판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재고 관리만 잘해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정지 이력이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용 정지 이력은 왜 나오느냐면, 판매자가 한마디로 불성실하다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기준. 그런 게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누적이 되면 이제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 이력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 계정은 최대 4개까지 가능하대요. 한 사람이 최대 4개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 저도 아직까지 이건 못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4개라는 얘기인지, 그걸 제외하고 4개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4개 아니면 5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해봤더니, 회원 가입일자도 되고, 판매 만족도도 되고, 뭐 이것도 다 되는데, 매출액 부분이 안 돼서 저는 못 만들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출발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만일에 진짜 돈잘 벌리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데, 난 실제 판매하고 싶은 거는 되게 돈안 되는 얘를 판매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부터 시작하면 얘도 못 팔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얘부터 시작해서 이 조건 만들어 놓고, 복수 계정 만들어 가지고 안 팔리는 거 팔면 그것이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판매자 등급이 있어요. 쇼핑 결과에 판매자 등급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보시면, 여기에, 프리미엄, 빅파워, 파워 굿 서비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좀 보시면, 아마, 파워 굿 서비스 이게 아마 네이버 게 아니지 않나 싶으세요? 한번 볼까요? 아, 맞구나. 여기까지군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씨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건, 판매 건수, 월 판매 건수 100건 미만, 판매 금액 200만 원 미만이래요. 그다음에, 4등급 새싹. 그러면 100건 이상, 한 달에 주문 건수가 100건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월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면 새싹이에요. 요쯤 되면 그래도 용돈 벌이 수준은 되겠죠. 왜냐면, 200만 원 잡으면요, 마진을 몇 프로를 잡냐의 문제인데, 절반 마진 남긴다고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는 그냥 부업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200만 원 이상이지만 딱 200만 원 정도 걸린다고 친다면 여기까지는 사업자를 안 내고도 어떻게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사업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파워는 300건 이상. 그리고 판매 금액은 800만 원 이상이고 빅파워는 500건 이상, 4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프리미엄은 한 달에 2,000건 이상, 그다음에 판매 금액은 6억 원 이상이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이 등급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플래티넘이라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이버 판매,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좀 보시면 빅파워 프리미엄은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플래티넘은 여기 없거든요. 이건 지마켓이에요. 네이버 판매자 등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회원으로다가 판매를 시작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12개월, 1년 동안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다 지원한대.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네이버의 그 수수료 정책에 대한 얘기 했었죠. 거기에서 그 부분 있죠.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부분. 이게 최대 몇 프로였죠? 그 3. 몇 프로씩 나가는 그거는 결제 수수료였었고요. 그거는 무조건 나가는 거고요.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아마 한 2%쯤 될 거예요. 그거를 네,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도 꽤 짭짤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요걸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중소 사업자이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오픈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12개월간 해준다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사업자 유형에서는 충족이 되고 사업 상태에서도 충족이 되고 판매자 등급에서도 충족이 되는데 전 가입 승인일이 오래돼서 1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전 몇 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결제 수수료 무료 지원하기 시작한 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은 안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요거 시작한 지가 이게 한시적인지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요 서비스를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매 활동을 할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인데 비정상적인 판매 관리를 하는 경우에 받는 페널티 부과에 대한 얘기. 대표적인 게 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개예요. 발송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오늘 주문 들어왔는데 보통 스마트 스토어는 한 이틀 이내에만 오늘 주문 들어온 거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발생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다만 그래도 또 한 가지 이런 경우 있죠. 주문 제작인 경우. 그 경우에 주문 제작인 거 명시하고 기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발송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상품별로다가 발송 기한을 적어놨는데 그걸 못 지키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점수가 마이너스 단위로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발송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미리 발송 지연에 대해서 공지가 된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발송 처리 기한으로부터 나흘이 지나도 안 될 경우 이런 경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 일정 점수를 부여를 하고 이게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그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절 취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혹 겪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를 본사에다 보내서 본사에서 발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사에서 물건이 품절이 됐을 때 저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저는 제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품절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어. 품절 처리가 들어간 사이에 하필이면 그 물건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물건을 발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문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취소 사유가 품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재고 관리를 제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반품 처리 또는 교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물건 판매하고 반품 받고 뭐 교환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당연히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일이 좀 없는 편인데 오픈마켓들 중에는요 지나치게 구매자 편의를 봐주는 몰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어느 몰인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의 물건일 경우에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품을 하려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고 송장 번호가 들어가고 이래야지 반품 처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반품 신청을 하고 5만 원인가 이하면요.
환불 신청한 다음에 송장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돈부터 먼저 가요. 환불을. 그런 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안 보내거나 벽돌 넣어서 보내도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여기 있어요. 실제로 오픈마켓 중에 그런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왔는데 그러니까 반품, 저는 이제 벽돌을 받은 건 아니고 아예 물건을 안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한 다음에 받자마자 바로 반품 신청한 다음에 땡 까는 거야.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안 받아. 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먹고 떨어져라. 인생 뭐 금액으로 그 정도 수준의 인성인가 보지 뭐냐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예,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스마트스토어는 그렇게까지는 구매자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합니다. 그런 일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알아두시면 이거는 이제 그 페널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3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누적이 되게 되면 아예 이용 정지가 스마트스토어도 정지가 되는 요거는 그 아까 앞서서 제거왜그 컴퓨터 화면하고 스마트폰 화면 보여드렸었죠? 그 화면 구성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요거는 오늘은 할건 아니지만 그 왜냐하면 이제 상품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멋진 레이아웃을 해놔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몇 개의 상품 샘플 좀 올린 다음에 해볼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다가 본인 가장 마음에 드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것들. 스마트폰은 비교적 앞에 있는 컴퓨터에 비해서는 자유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몇개 없으니까 그런 차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카테고리가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거든요. 이거를 판매하는 상품이 저처럼 많은 경우에는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일일이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표준 카테고리를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쓰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판매하는 상품이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액세서리만 할 거야. 그러면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나 반지는 전부 다 아마 그 네이버 내에서의 카테고리는 뭐 패션, 소품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한두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물건도 되게 많은데 그럼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임의의 카테고리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에 네이버 카테고리를 적용시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는 표준 카테고리를 쓸 것인지 여기 나오죠. 전시 카테고리 생성 후 상품 카테고리 연결.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케이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실 수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일종의 행벌마크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까다로워요. 상품 사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뭐 문양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뭐 그런저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속편하게 그냥 단색에 올 이름만 달랑 넣었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좀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은데 요건 만드는 것들에 관해서는 좀더 뒤에 가면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쇼핑몰에 물건 올리는 걸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미지 편집 작업이 좀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면 사진을 좀 찍었는데 사이즈를 줄인다거나 조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샵은 우리가 상황상 안 되고요. 포토샵 쓸줄 아시는 분. 이분들은 사실은 포토샵을 쓸줄 알면 그게 유리한 면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포토샵을 쓸줄 아시는 분은 거기서 작업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뭐 제가 가장 간단한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그거 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여기서 만들어 보시는 거라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마케팅 채널에 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할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구매 전환율은 이렇대요. 구매 전환율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몰에 들어온 사람이 물건을 구매해서 나가는 비율.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구매의 비율인데, 당연히 제품이 좋으면 구매 전환율은 높아지겠죠. 제품이 안 좋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좋은 조건일 수 없는 거니까 물건 안살 테니까. 마케팅은 방문객 증가에 도움이 된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마케팅은 내가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노출은 고정적인 방문객을 보장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특정하게 어떤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쇼핑몰에, 내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되는 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정말 물건이 상태가 괜찮으면 구매는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그다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만, 트위터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트위터, 지금도 제가 트위터 계정을 한 10개쯤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팔로워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들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언젠가 트위터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되면 나의 그 트위터 계정 10개가 나한테 되게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실제로 어땠냐면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만든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하루하루 방문객 숫자가 나오거든요. 어지간해서는 100명 넘기기도 힘들어요, 방문객 숫자 하루에. 근데 저는 어땠냐면 처음에 만든 거 놓고 난 다음에 방문객 하루에 막 10명 막 이렇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쫙그 10개나 되는 계정에다가 제 판매하는 상품 들었다가 다 링크를 걸어갖고 다 내보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 못하죠. 근데 이제 자동으로다가 글을 내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방문객 수가 하루에 8,000명, 9,000명, 심한 경우에 11,000명 이런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심지어는 뭐라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식 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그 강사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루 방문객 수 100명 넘는 사람 물어길래 서둘렀어요. 몇명 있죠? 100명 넘는 사람. 500명 넘는 사람, 1000명 넘는 사람. 캐드 손도 웃겨도 돼. 여보세요.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더라고요. 보여줬어요. 그날따라 방문객 수가 거의 만명 가까이 됐었고.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묻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방문객 수는 많은데 매출은 한 푼도 안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채널로다가 이 유입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트위터로 다 유입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숫자만 올려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저로서는 뭐였냐면 누군가가 물건 사러 들어왔는데 되게 물건이 마음에 들어. 근데 방문객을 볼까? 오늘 하루에 한 1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현재 방문객 수 5명이야. 불안해서 안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전 10시쯤 들어갔는데 방문객 수뭐 7,000명, 8,000명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 숫자 보고 여기는 꽤 그래도 저기 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꽤 한동안 유용하게 쓰다가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살다 보니까 귀찮아지는 거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이 2개, 고정 방문객을 보장해주고 쇼핑 방문객을 증가해주는 이런 역할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그 구매 전환율이, 평균적인 구매 전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해서 상품을 이제 쫙 올려서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올렸을 때 말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상품도 몇십 가지 이상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오 괜찮네 싶은 정도 수준의 쇼핑몰이 만들어졌어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하루 방문객이 몇 명일지 모르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고요. 적어도 한 10%쯤은 되지 않겠나 싶은 사람. 10% 넘길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5%. 그래도 5%는 되지 않, 100명 중에 5명 사는 거야. 100명이 가게에 들어오면. 5%도 안될것 같으세요? 그럼 1%. 1%는 될것 같아요? 그, 공식적인 구매 전환율은 0.1%. 그것도 평균치가. 미니멈이 아니고 평균치가.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물건을 사면 평균 물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1,000명이라고 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는데 10,000원을 썼다고 치자고요. 10,000원을 썼어. 근데 그중에 1명이 물건을 산다는 얘기잖아. 평균이니까. 그 사람이 산 물건이 5,000원이면 그 사람이 10,000원을 써도 난 손해예요. 그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여기선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려도 유료 광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건데, 어쨌든 유료로다가 혹시라도 홍보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 스토어를 딱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주구장창 전화 걸려옵니다. 뭐 네이버 공식 광고센터, 네이버 공식 홍보센터, 뭐 무슨 대행센터입니다. 엄청나게 전화 걸려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되게 신기한데 그것도 다 봤던 분 짜증나요. 저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밤꼬박 새고 아침 7시에 잠들었는데 9시에 전화가 온 거야. 뭐 어쩌죠. 아, 죄송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전화 끊었더니 또 전화가 왔어. 받았더니 뭐라느냐면 왜 자기 말도 안 들어보고 중간에 끊냐고 화를 내. 난 살다 그런 양반 처음 봤어. 아니 내가 필요 없으니까 전화 안 받죠. 내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 말고 열받아가지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럼 당신은 당신이 전화한 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그딴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밤 꼬박 새고 지금 잠든 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깨워놓고서 뭐막 그래서 싸웠어요. 대판. 네. 그러고선 바로 이제 스팸 누락해버려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대꾸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얌전히 끊으시고 바로 그냥 차단하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당분간은 그런 전화 오셔도 받지 않으시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 이거다 적어놨는데, 이따가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제품명, 상품명 있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동일한 상품인데, A라고 하는 쇼핑몰과 B라고 하는 쇼핑몰에서 서로 상품명이 달라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상품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령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죠? 레이저 포인터거든요. 펜형 레이저 포인터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품명을. 펜형 레이저 포인터인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강의용으로 쓰는 걸더 추천하고 싶어.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중에 그런 식으로 본인 이름을 작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요. 상품명을 한 100글자까지 쓸수 있어요. 되게 길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보느냐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보이는 요건 뭐냐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키워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전통식품, 조청, 무도라지청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디카를, 아, 요즘엔 디카를 안 사니까 핸드폰을 사고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모델을 살 건지 결정이 안돼 있으면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쓰겠죠. 뭐 최신 스마트폰 정도로 다 검색을 할 거예요. 쭉 보다가 삼성에서 뭐가 새로 나왔대네. 그럼 삼성 스마트폰 아니면 삼성 갤럭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겠죠. 그 다음에 쭉 나온 결과 봤다가 아 보니까 뭐 갤럭시 폴드가 새로 나왔대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에는 갤럭시 폴드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게 A 키워드, B 키워드, C 키워드 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키워드는 이거고요. 얘에 속한 그 상위 키워드가 무엇인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이 결정되어 있는 분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못 해보시겠지만 결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키워드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해보시고 미리미리 정리 좀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이버 검그첫 페이지에서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 하나 뜰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뭐 키워드 넣을 수 있고 그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검색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거는 지금 세 개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세 개가 각각 키워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그래프로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이쪽에 이제 관련돼서 인기 검색어도 보여주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키워드는 A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여기 들어갔더니 A-1, 뭐 A-2번 키워드가 있어. 이런 식으로다가 새로운 키워드를 알아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또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이 많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기별, 성별, 연령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홍보 채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할수 있는 홍보도 있습니다. 럭키투데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고요. 기획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기획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럭키투데이는 좀 써봤거든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상품을 이거 하나로 올렸는데, 이거 올리면, 검색해서 내게 나오면 즐거운 만물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럭키투데이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만물상으로도 올라오고, 럭키투데이로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상품은 하나인데,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가 두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유리해지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네, 럭키투데이를 통해서 이 매출로도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그다음에 이제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나 특히나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는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싫어한대요, 네이버가. 블로그에서 돈 받고 홍보하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야, 돈줄 테니까 우리 병원 좀 홍보해줘서 성형외과 홍보해줘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만일에 내가 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내 거를 내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혹시라도 블로그를 좀 꾸준히 운영하고 계셔서 방문객 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지식이 전부 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홍보, 유튜브나 네이버 TV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신저 홍보, 카카오톡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알아서 안 그러는데 저그 만물상 저 처음 시작했을 때 프로필에다가 지금도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한 언더바 즐거운 만물상 이제 카카오톡에 적어놓은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지금은 바꿔놨는데 그때는 제가 판매한 상품 중에서 사진 가장 예쁘게 잘 나온 거 있죠. 상품 사진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몇번 나가고 그랬고 이제 친구들이 좀 단톡방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친구들한테서 카톡이 오는 거야. 야, 너 쇼핑몰 해? 뭐 물건 팔어? 나도 나 하나만 갖다 줘. 나 하나 주문할게. 막 이래가지고 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카톡으로다가 홍보하시는 것도 꽤 유용하고요. 자, 뭐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항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에 부분에서도 해당되는 사항들에서 꼼꼼하게 체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제 오늘 이제 이따가 실습해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간이 좀 8회가 생각보다 좀 짧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몇번 해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긴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따가 이제 연습 시간에 연습해 보시면서 그날 연습한 거에 대해서는 한 주간 충분히 예, 실습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분명히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 안될때 긴급한 거는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딱 요 타임에서 질문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딱 끝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11시 정각이니까 지금부터 10분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